동원이랑 만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비행기 타러 갈 겁니다. 네,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젤리를 사야 돼서 젤리 사러. 몽골 가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떨려요. 신나요. 신납니다. 가서 재밌게 놀다 올게요. 내치기. 몽골. 와, 진짜 서라운드로 초원이다. 서라운드 진짜 완전 초원 있는데 딱 건물 요거. 신기.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 갑니다. 예스. 와, 점심 먹고 마저 3시간 이동. 만두와 고기가 들어있는 바이시데시 고기만두. 고기만두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초밥. 아, 저희도 이거 같이 나올 거라. 맛있다. 아, 많이 드시고. 일단은 이거 먹어보라고. 얘는 그 칼국수 면을 튀긴 그런 볶은 맛이 텁텁한 감자 맛. 네. 이제 고기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얘는 소고기 볶음 맛인데 좀 향이 좀 더 나는 그런 소고기 볶음 맛의 그런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는 양이 들어있는 느낌. 전반적으로 괜찮은 맛. 얘는 한 3개 반, 얘 3개. 몽골의 대자연. 하,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트여있어. 대박. 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오프로드를 지금 계속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동훈아! 여기는 지금 촐로, 아니 바가가자르 가는 길인데 와 너무 이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멋있어. 와, 저기 가이드님 있는데도 너무 멋있는데? 진짜.
역시 포인트를 알아. 포인트를 아지네. 저게 포인트다. 아니 지금 하음 혼자만 저기 밑에 하음은 올라오지 않음. 오늘 첫날 숙소입니다. 게르 지금 바가가자르까지 가다가 급하게 비가 막 오고 날도 어두워지고 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진짜 그냥 모르는 게른 것 같은 송아지소 좋네요. 여기는 발전이 다 태양광 패널로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태양광 패널이 게르마다 하나씩은 붙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들. 관심 하나도 없어. 친구한테만 관심 있나 보다. 와. 거기 있어. 어? 거기 쓰레기 온다. 말 진짜 안 듣네 이 새끼. 여러분 저희가 오늘 먹는 게인데 8시 40분인데도 아직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역시 위도가 높아서 잘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빨리 오면 되겠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구름이 진짜 가까이 있어요. 멋있어. 저기 올라가죠. 저희 게르입니다. 첫날 게르. 밖에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게르에서의 반찬. 그냥 여기 좀 짜주시면.